안녕하십니까. 오늘은 RS 로직스 에뮬레이터라는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RS 로직스 에뮬레이터 5000은 RS 로직스 5000이라는 아니면 스튜디오 5000이라는 PLC 코딩 프로그램을 가상으로 돌려볼 수 있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이렇게 세 개를 꺼내놨는데요. RS 로직스 5000은 20버전 밑으로 코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고요. RS 링스 클래식, 클래식도 있고 뭐 OEM도 있고 여러 개가 있는데, 이 RS 링스라는 것은 실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간의 통신을 주관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RS 로직스 에뮬레이터 5000이라는 것은 로직스 5000으로 코딩한 프로그램을 가상으로 돌려볼 수 있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설정하는 방법하고 사용 방법들을 설명드릴게요. 먼저 이 에뮬레이터 5000을 설명드릴게요. 이 1번부터 16번이라고 적혀 있는데 0에서부터 16이죠. 이 0번은 RS 링스가 차지를 하고 있어요. 이 RS 링스, 이거하고 같이 비교를 해보면, 이게 가상으로 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RS 링스에서는, 커뮤니케이션에서 컨피규 드라이버, 통신을 먼저 잡아줘야 합니다. 가상이기 때문에 버추얼 백플랜으로 설정을 하는 것이고요. 슬롯은 0번. 이게 이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서 에뮬레이터에서 첫 번째 슬롯에다가 CPU를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Create 첫 번째 게 CPU이고요. 두 번째 거는 Input, Output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I/O 카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CPU를 먼저 선택을 하고요. 이 부분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가상으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설명은 건너뛰겠습니다. 꼭 필요한 부분만 설명을 할 거고요. 여기에서 버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버전은 이 RS 로직스 5000 이 코딩 프로그램의 버전을 꼭 맞춰줘야 하고요. 여기서 나타나는 거는 이 컴퓨터에, 이 PC에 설치되어져 있는 버전들을 볼수 있습니다. 저는 20버전으로 하겠고요. 이거는 CPU의 메모리를 나타내는 것인데, 그냥 디폴트로 해도 충분히 사용이 가능합니다. 인터벌은 10으로 설정되어 있고요. 듀얼 타임도 그냥 기본으로 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여기 에뮬레이터 1번에 어떤 게 나타났죠? 그러면서 RS 링스에 에뮬레이터 CPU 설정한 게 등록이 됐습니다. 여기에서 인풋 아웃풋 시뮬레이터를 한번 넣어볼게요. 가상 I/O 카드이죠. 뭐 슬롯만 설정해 주는 게 있고요. 모듈 이름을 정해 줄수 있는데 빈 공간으로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설정을 했고 자동으로 재검색을 하는 걸로 해놨기 때문에 잠시 후면 이게 나타날 겁니다. 이렇게 나타났고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 하드웨어적으로 세팅이 됐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 RS 링스는 물리적으로 혹은 이렇게 가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들을 관리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RS 링스가 기본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상태에서 로직스 5000을 실행해 볼게요. 실행을 하면 이런 소프트웨어가 나타날 거고요. 여기에서 새로 만들기. 뭐 CPU는 마음대로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는 에뮬레이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제일 밑부분에 밑에서 세 번째죠. 이 에뮬레이터를 선택을 해주고요. 버전은 아까 선택한 그 버전과 맞춰줘야 합니다. 이름은 이렇게 설정을 해줄게요. 이건 실제 슬롯이 몇 개 장착이 될 거냐 라는 것인데 이거는 기본으로 해도 되고요. 가상 IO 슬롯을 좀 많이 넣을 거면 뭐 많은 선택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슬롯 1번, 아까 에뮬레이터에서 CPU는 슬롯 1번에 설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까지는 맞춰줘야 합니다. 그리고 OK 확인. 이 테스트라는 어플리케이션이 만들어졌고요. 버전은 20.11 버전으로 자동으로 생성이 됐습니다. 여기서 1번이 CPU 위치고요. 1번은 CPU가 설정이 되어 있고 IO 카드, 가상 IO 카드를 첨부를 해야 됩니다. 이 백플랜 쪽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New 모듈에 17756 컨트롤 로직스, 이 컨트롤 로직스는 1756으로 시작을 하는 제품명이 되고요. 1756 모듈 이 부분이거든요. 1756 모듈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이름은 상관이 없고 매뉴얼을 찾아보면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리드 라이트를 해주기 위해서는 세팅을 이렇게 해라 라고 나타나 있는 것이고 listen only, 그러니까 입력만 받을 거면 이렇게 세팅을 하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여기에 1번 assembly instance 사이즈는 2개, 아웃풋 2개에 사이즈 하나, 16의 사이즈가 0으로 해야 합니다. 이거는 정해져 있는 것이고요. 매뉴얼에 이렇게 설정을 해서 사용하라고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이 내용들을 번역을 해보면 저도 영어를 못하는데 번역기를 돌려서 본 것입니다. 보면은 이 RPI, 이 RPI라는 것을 50ms보다 작게 하지 말라고 나타나 있어요. 일단 슬롯은 2번으로 잡아주시고 OK 누르시면 모듈 정보가 나타날 수 있거든요. 여기에서 이 RPI, Request Packet Interval, 이것을 50ms보다 작게 하지 말라고 나타나 있기 때문에 꼭 50 이상으로 넣어줘야 하고요. 이렇게 했으면 이제 세팅은 다 끝나는 것입니다. 이제 가상을 돌려봐야 되는데 실제 하드웨어에 다운로딩 하는 것처럼 하면 돼요. Full Active를 하면 이런 창이 뜨고요. Virtual Driver이기 때문에 여기를 선택을 해주시면 이 뒤에 아까 비활성화되어 있었던 부분들이
활성화가 됩니다. 다운로드를 해주시고 이렇게 하면 여기 노란색이 번쩍번쩍 했었던 부분들이 녹색으로 변했죠. 여기에서 런 모드를 시켰을 때 이 런이 점등을 할 겁니다. 이렇게 떴죠. 이렇게 하면 잘 연결이 된 것이고요. 여기에서 인터벌을 아까 매뉴얼에서처럼 50 미만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 가상 IO 모듈이 페일이 뜨게 되죠. 이거는 이렇게 사용하라고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 내부적인 그 응답 대기 시간이 필요한가 봅니다. 그리고 하나 또 설명해 드릴 것은 IO 모듈을 사용했기 때문에 IO를 실제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봐야 되죠. 이게 좀 특성이 조금 있어요. 이 IO 모듈을 더블 클릭을 해서 IO 데이터를 보면 32개씩 이렇게 설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태그 자체를 보면 이 IO 모듈의 인풋, 아웃풋이 이렇게 나타나 있는 것이고 이 데이터 내용을 보면 아까 설정한 게 인풋은 사이즈가 두 개고 아웃풋은 사이즈가 하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인풋은 사이즈가 배열이 두 개고 아웃풋은 하나가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0번은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이 0번은 의미가 없는 것이고 인풋은 1번, 아웃풋은 0번 이것을 사용해야지 실제 이 가상과 맞물리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간단하게 테스트를 해볼게요. 일단 0번 하나 보고요. 1번을 하나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웃풋으로 0번이 아니라 1번 배열에 하나씩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 0번의 첫 번째 비트, 입력 1번의 첫 번째 비트, 출력 0번의 첫 번째 비트를 넣어줬습니다. 여기서 0번을 비트를 살려볼게요. 이제 실제에 살지 않죠? 실제 입력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라서 토글로는 살려지지가 않고요. 여기서 에뮬레이터에서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비트이기 때문에 이 둘 중에 어떤 것이 사는지 한번 보세요. 1번에 첫 번째 비트가 살았죠. 그래서 이 부분은 사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앞에 거를 삭제를 해서 이 코일이 살게 되니까 아웃풋에 0번이 활성화가 됐죠. 안 되고 이렇게 0번을 살리면 1번이
on, off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0번이 안 꺼졌잖아요. 그것은 0번을 살려놓은 상태에서 수정을 해놨기 때문에 실제 입력이었다면, 실제 출력이나 이렇게 돼 있으면 이 부분이 off가 됐을 건데 지금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강제로 꺼줘야 되고요. 여기까지 에뮬레이터 세팅하는 방법과 사용 방법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앞으로 실습이나 연습을 할 때 이 에뮬레이터를 많이 사용해 보시고요. 실제 하드웨어가 없어도 이 로컬 소프트웨어에서도 가상으로 내가 코딩한 프로그램을 검증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사용해서 적용하기 전에 테스트를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